약간 첫 문장을 보면 certainly 그랬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처음을 딱 봐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phrase. 뭐야? 주어가 첫 문장의 주어가 칭찬이라는 거야. 칭찬. 그럼 네가 선택지 고른 것 중에 칭찬이 들어가 있는 게 그지? 중요하겠지. 그지? 왜냐하면 주어니까 칭찬이라는 것은 is critical, 중요합니다. 그지? 근데 어디에 중요하냐면 아이의 sense of 어떤 감인데 self-esteem 그러면 여기 존중이야, esteem이. 그래서 자존감. self-esteem, sense of self-esteem 그러면 이거는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칭찬이라는 것은 한 아이의 자존감에 아주 중요한 critical, 그치? 아주 중요합니다. But 역접 접속사 뒤에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 역접 접속사 뒤에 밑줄을 치라 그랬죠. 이렇게. 그치? 그럼 정답과 직결이 된다 그랬어. So when 뭐할 때? 그럼 when과 given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겠니? When it is given. 그럼 요 it는 뭐를 받아? it는 칭찬을 받겠지. 그러나 칭찬이 주어질 때인데 어떻게 주어질 때? Too often. 너무나 자주. 뭐에 대해서? 너무나 사소한 거에 대해서. 그지? 너무 자주 주어지면 it. 그것은 그럼 it는 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거 칭찬이 너무나 자주 사소한 것에 주어지는 것이 kills 죽여버린대 없애버린대 the impact 하니까 영향이지 of real praise 정말 중요한 진짜 칭찬의 영향을 그지? when 언제 그러냐면은 it 그 진짜 칭찬이 is called for call for 그러면 요구하다인데 그지? 여기서는 요구하다에 수동태가 쓰인 거겠지. 그래서 요구될 때. 그러면 몇 번이니? 그렇지. 칭찬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그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제대로 된 칭찬을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첫 문장만 읽어도 however 뒤에 역접 접속사 but 뒤에 답이 나오는 거였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 그럼 everyone, 모든 사람은 needs to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needs to? 니즈 투는 그렇지 주장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알아야만 한다. Should know 뭐를 알아야만 한다? That 이하를 that는 생략됐을 거고, they are valued 그들이 귀중히 여겨진다. 그리고 appreciated 이건 뭐야? Appreciate 인정하다 진가를 인정하다니까 appreciated니까 그들이 인정을 받는다, 그렇지? 자기가 소중히 여겨지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예. 그런데 praise, 칭찬이라는 것이 is one way, 한 가지 방법이다. 뭐를 하는? of expressing 표현을 하는 such feelings, 그러한 감정들을. 또 역접 접속사다. 그럼 여기에 또 뭐를 쳐? 밑줄을 치는 거야. 하지만 only after, 단지 뭐한 후에 something, 무언가 praiseworthy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한 후에 무언가가 has been accomplished 성취가 된 이후에만 이렇게 아무 때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단지 뭔가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성취가 된 이후에만 하라는 얘기인 거지. 봐봐 역접접속사 두개 밑줄만 봐도 정답이 확실히 나오지. 자 그럼 awards는 뭐야? awards Award, Academy Award, 상이지 상. 상이라는 것은 are supposed to 요거도 알아놔야 된다. are supposed to 아까 need to처럼 be supposed to do should. 그지 주장인 거야. 아 상이라는 건 뭐뭐여야 한다. be rewards. rewards는 뭐야? 요거는 보상. 상이라는 건 무언가에 주어지는 보상이어야만 한대. 그래서 reactions 그러면 반응인데. To positive actions,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 그리고 honors도 명예 또는 상 이렇게 쓰는 거지. For doing something well, 무언가를 잘한 것에 대한 상, 그렇지?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반응인 그러한 보상 이런 것이어야만 한다. 그럼 the ever present니까 ever present 뭐야? ever라는 건늘 항상
존재하는 그런 의미겠지.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 있네. 항상 존재하는 위험. 어디에 있어서? In handing out. Handing out 그러면 나눠주는 거지. 무료로 주는 거야. Such honors. 그러한 상들을 그냥 주는 것에 항상 존재하는 위험은, 근데 어떻게 주냐면 too lightly,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주는 것이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that 이하이다. Children, 아이들이 may come to, come to는 무슨 뜻? 자, 이제 come to는 두 가지로 보통 쓰이는데 come to나 get to 요 뒤에 명사가 오면, 여기 오면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가 온 게 아니라 뭐가 쓰였어? 동사가 왔지. 그치? 그러면 come to나 get to 뒤에 명사가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가 올 경우에 그때는 그냥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고, 뭐뭐를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변화야. 그냥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여기서 그럴 때 너무나 가볍게 그러한 상을 그냥 주는 것이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depend on 무슨 뜻이었어? depend on, depend on 이라는 건 의존하다. 그러면 아까 come to랑 만나게 되니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them 그것들에게. 그럼 요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야? 복수명사니까 such honors 겠죠? 그러한 상들을 그지? 너무나 그냥 가볍게 주는데 그 상들에. And 그래서 do 하게 된다. 뭐를 하게 된다? Only those things. 단지 그러한 것들만. 요 대태 정체는 뭐겠니? They know. 요게 이제 사비버구. 요게 사비버구고. 그러면 요 대태 정체가 뭘까 맞춰봐봐. Will result in. Result in 그럼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뭐뭐의 결과를 나타내, 뒤에 결과를 취하는. 그러면 결과로 상, 그지? 아, 상이라는 결과를 낳아줄. 그러면 will result in의 주어는 어디 갔어? 주어가 여기 바로 those things.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that는 무슨 격? 주어가 되어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랑 관계대명사랑 이 동사 사이에, 그지? 이게 사비버브가 싹 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들이 알기에 결과적으로 상을 받게 해줄 그러한 것들만 하게 된다. 그지? 칭찬하면서 뭐 사탕 주고 뭐 했다고 사탕 주고 자꾸 그러면 사탕 받을 일만 하게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그들이, 즉 아이들이 are not sure,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sure 뒤에는 당연히 that가 생략됐을 거고, that 이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인데, they can do well, 그들이 잘할 수 있을지를, you know, 충분하게 뭐 할 만큼, to earn merit badges, merit badges, 역시 칭찬 배지를 받을 만큼 충분히 잘할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혹은 if gifts, 만약에 선물이 are not guaranteed, 보장되지 않는다면, they, 아이들은 may avoid, 뭐야? 피하게 될지도 모른다. Certain activities, 특정한 활동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몇 번? 27번. 2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니? 네. 오케이.